자, 시작하겠습니다. 포커스 4 워크북입니다. 5형식. 자, 5형식 포커스 5에서는 5-1 명사 목적격보, 5-2 형용사 목적격보, 그 다음에 5-3 투부정사 목적격보, 포커스 4에서 전부 다 다릅니다. 오케이. 5-1 call AB. A를 B라고 부른다. make A 어떤 5-B. 아니, 5-2. 그 다음에 want A to do 5-3.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나올 예정인데, 1번 문제에서 다음 문장에서 목적격 보호를 찾아서 밑줄을 그으라. 목적격 보호 찾아서 밑줄을 그으면서 1번부터 4번까지 각각의 문장이 5-1인지 2인지 3의 A인지, 5-3도 이제 우리가 나뉘었죠. 5-3의 A인지 B인지 C인지. 5-3의 A만 나오고 B하고 C는 포커스 5에서 나오겠죠. 자, 그럼 1번 문장 응답이 없음. 응답이 없으면 안 되는데. 잠깐만요. 자, 끊어읽기 통해서 파악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1번 he found 한 다음에 what the movie. 그래서 얘는 5-2죠. He found the movie interesting. 그렇죠? 5-2. 자, 그래서 목적어 그가, 자, found의 뜻을 이제 맨날 찾았었다 이런 식으로만 하면 안 된다 했어요. 여기에서 found의 뜻은 he found the movie interesting 이런 구조니까 뭐 했다? 깨달았다라는 뜻이라 했죠. 그럼 깨달았다? 오케이. 무엇을 깨달았냐? The movie가 어떤 상태임을, 재미있다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 그 영화가 재미있음을. 오케이. 그래서 얘는 메모리가 이제 안 되겠다. 잠깐만요. 앱을 좀 바꾸겠습니다. 네? He found the movie interesting. 그는 그 영화가 재미있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5-2입니다. 5-2 대표가 뭐였죠? 그렇죠. 자, 우리 이제 1, 2, 3, 4 풀고 나서 각 문장 so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2번 We believe him a king. 우리가 믿죠? 누구를 믿습니까? him. What? A king. 그래서 얘는 5-1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 명사인 경우죠. 아까 interesting은, 자, interesting의 ing가 둘 중 뭐냐고 물어보면 우리가 현재 분사라고 이제는 재미있게 하는 이라는 ing형 동명사가 아니고 현재 분사라는 거 아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문장의 뜻은 우리가 믿는다. 그가 왕이라고. 우리는 그가 왕이라고 믿고 있다. We believe him a king. 자, 요 문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수업할 때 뭐 해본 적 있냐? 이 문장을 몇 형식으로 바꿔도 똑같은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했냐? 3형식으로도 똑같은 내용 전달이 가능하죠. 지금은 We believe him a king 해서 우리는 그가 왕이라고 믿고 있다를 5-1의 방법을 통해서 목적격 보호가 명사인 경우를 네, 3형식으로도 똑같은 표현 된다라는 거 했고, 뭐 3형식으로도 표현해 볼 거고요. So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They named the ship Titanic. 오케이. 그래서 그들이 뭐 했다? 이름 붙였다. What? The ship what? Titanic. 오케이. 그들이 이름 붙였다. 그 배를 타이타닉이라고. 그래서 얘는 5-1 계속해서 목적격 보호 명사인 경우 They named the ship Titanic. 그들이 이름 붙였다. 그 배를 타이타닉이라고. Okay, so 해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He told them to be quiet. Okay, 그래서 누가 뭐 했다? He가 told 했죠.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om에 대한 대답.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에 대한 대답. 이런 구조죠. He told them to be quiet. 그래서 얘는 5-3의 A 였습니까? 5-3의 A의 대표적인 구조는 want A to do. 투부정사의 명사적용법이 목적격 보호인 경우.
오케이. 문장의 의미는 그가 말했다. 그들에게 무엇을 말했습니까? 무슨 말했습니까? 조용히 하라는 것을. 그는 그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했다. 오케이. 그래서 so 해서 문장 살펴봅시다. He found the movie interesting. So the movie 시제 봤죠? Was interesting. 그러므로 그 영화는 어땠다? 재미있었다. 흥미진진했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We believe him a king 같은 경우에는 일단 3형식으로 똑같은 표현하면 뭐가 되냐? We believe that he 해놓고 believe의 시제 봤죠? 그러니까 is a king. 이렇게 하면 이건 몇 형식 표현이다? 3형식 표현에 해당되겠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문장도 so 하면 so he is a king. 방금 전에 똑같은 거 봤죠? He is a king. 됐습니까? 에이. 네, 근데 여기는 뭐 믿고 있다기 때문에 뭐 내용적으로 문법적으로도 so he is a king이 되지만 여기 믿고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뭐 내용적으로까지 이게 참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문법적으로 이게 참이 되지만 내용적으로는 뭐 우리가 믿고 있었는데 왕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내용적으로는 참이 아닐 수도 있겠다. 얘는 문법적으로도 참이고 내용적으로도 참이다. 오케이. 계속해서 They named the ship Titanic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So the ship is Titanic. 자, 근데 뭔가에 대한 팩트라고 볼 수 있죠. 팩트. 그래서 is 해도 상관없다. 그래서 그 배는 뭐다? 타이타닉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he told them to be quiet 같은 경우에 오케이. 그들이 내 말을 그들이 그가 하는 말을 고분고분 잘 들었다면 so봤죠? 'So they were quiet.' 여기 B를 또 쓰려고요. B가 있는데. 그래서 그들은 뭐 했다? 조용히 했었다. 그래서 5-3의 A의 특징은 뒤에 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to를 붙여서 to 부정사의 형태로 목적격 보호의 형태로 되어 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미출신 부분을 어법상 바르게 고쳤어라. 자, 이거 여러분들 2학기 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유형의 문제라 했습니다. 뭐 지금은 크게 어렵지 않게 구성되어 있고요. You should keep what? The room. How? Clean. 그래서 얘는 5-5 오케이. 하고 싶은 의미가 뭐기 때문에 무슨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cleanly가 아니고 clean은 해야 되겠다 라고 물어본다면 너는 유지시켜야만 한다. 무엇을? 그 방을 깨끗하게. 우리말 해석으로는 깨끗하게고요. 깨끗하게를 영어사전 찾아보면 뭐가 튀어나오겠다? cleanly가 나오겠다. 그러므로 마치 틀리지 않은 문장처럼 보이지만 So, the room should be clean이야. So, the room should be clean이야. So, the room should be 뒤에 형용사가 와야지 알받은 표현이겠죠. So, the room should be clean. 그러므로 그 방은 should be clean. 뜻이 뭐예요? 깨끗해야만 한다. 너는 그 방을 깨끗하게 유지해야만 돼. So, 그래서 이 속에 들어있는 목적어와 목적어 보호를 주어와 동사로 구성해도 똑같은 의미가 들어있는 문법적으로도 그렇고요. 얘는 내용적으로도 문법적, 내용적 모두 The room should be clean by you 하고 똑같은 표현이죠. 그 방은 깨끗해야만 한다. 너에 의해서 You should keep the room. 자, 그래서 여기에 cleanly가 오면 안 되고 clean이 와야 되는 걸 선생님이 뭐라고 묶어놨냐? 우리말 해석대로 영어 문장을 구성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너는 행복하게 보인다라든지.
그래서 얘는 5-2에 해당되는 목적격 보호가 부사인 클린리가 아닌 형용사의 형태인 클린의 형태로 와야 되겠다. 그 다음에 2번 He advised her to go see a doctor. 그래서 go가 아니고 to go. 그래서 얘는 5-3의 A의 구조를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는 충고했다. 그녀에게 뭐하라는 것을 의사에게 진찰받으러 가라는 것을 됐습니까? 그래서 그녀가 her가 he가 하는 충고를 받았다면 so he 아니 he가 아니고 she군요. she 해놓고 advised 찾아왔으니까 she went to see a doctor. go see a doctor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went to see a doctor라는 문장이 들어있겠다. 캐나다는 시원하겠다. 그 다음에 그래서 5-3의 A의 구조대로 하려면 목적어가 하는 행동을 to 부정사 형태로 와야 되지. 얘가 뭐 5-3의 B 얘가 뭐 사역동사도 아니고 지각동사도 아니기 때문에 동사 원형으로서 표현되어 있으면 안되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The street cat made me sad 해야 되겠죠.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누가 뭐 했냐, 그 길고양이가 만들었죠. 오케이. 나를 뚝딱뚝딱 조립해서 만들었습니까? 나를 만들었죠. 어떤 상태로? 슬프게. 슬프게를 사전 찾아보면 sadly가 나오겠지만 슬프게라고 해석된다고 해서 sadly 하면 안 된다. 5-2 So I was sad because of the street cat 하고 같은 뜻이죠. So I was sad because of the street cat. 난 길냥이 때문에 슬펐다. 길냥이가 나를 슬프게 만들었다. 5-2 대로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I expect him to be a successful writer. 이렇게 to be의 형태로 돼야 되겠죠. 나는 뭐 한다? 기대한다. 누구를 기대해요? 그를, 그가 할 행동, 성공적인 작가가 되는 거. 나는 그가 성공적인 작가가 되리라고 기대해. 그래서 나의 기대에 부응해줬다면 so he 뭐 become 같은 거 넣으면 되겠죠. is 해도 상관없고요. is a successful writer. 내 기대에 부응했다면 내용적으로는 불분명하지만 문법적으로는 이 문장 속에 I expect him to be a successful writer 속에는 문법적으로 so he is a successful writer 라는 내용이 숨어있다. 그래서 5-3의 그렇죠. expect A to do 사역동사 아니고 지각동사 아니다. 자, 대화 내용을 한 문장으로 쓸 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해리하고 에마가 대화합니다. 해리가 뭐라 그러고 있어요? be happy 그랬더니 에마가 오케이, 땡큐 그러죠. 그래서 해리가 뭐 했어요? 톨드 했죠. 톨드 훔 에마한테 뭐 하라고? to be happy 하라는 것. 5-3의 A tell A to do, want A to do. 해리가 말했다. 에마에게 행복해지라는 것을. 난 마음과 거울에 대화합니다. You should stay at home. 너는 머물러야만 해 집에. Sure, I will. 그래서 mom advised. 엄마가 뭐 하셨어요? 충고했죠. 누구에게 충고했습니까? her에게 충고했죠. her에게 what을 충고했습니까? to stay at home 하라는 것을. 그래서 5-3의 A. 이번에는 want A to do가 아니고 advise A to do죠. 엄마가 충고했다. 그녀에게 집에 몰라라는 것을. 근데 충고 정도로는 애가 말을 안 들어. 그쵸? 충고해서 안 되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겠어? 오케이. 엄마가 시키겠죠. 그쵸? 그래서 mom made her stay at home. 이렇게 가면 이런 식으로 mom made her stay at home 하면 5-3의 B. 됐습니까? 사역동사. 충고했으니까 5-3의 A, advise A, to 부정사의 명사정법, to do. 하지만 시키는 경우에 사역동사 뭐뭐 있었더라? make, have, let. 편의상 우린 순서를 같이 맞춘다고 했습니다. make, have, let, 준사역동사 have.
자, man과 woman에 대합니다. Will you marry me? 넌 나랑 결혼해 줄 거니? Of course. 물론이지. 자, 우리 marry도 뭐 좀 조심해야 될 게 있는 동사였죠. 오케이, 물론이지. 그래서 he asked. 그가 뭐 ask 했다. her에게 to marry him 하라는 것을. 그래서 ask A to do니까 계속해서 5-3에 A. 그래서 여기 ask의 뜻은 뭐 하다? 요청하다. 그가 요청했다. 그녀에게 그와 결혼하자라. 는 것을. ask A to do. one day to do. 그래서 marry는 go 같은 애야? visit 같은 애야? 그렇죠. visit 같은 애죠. 그러면 visit 같은 애도 있고, marry 같은 애도 있고, 또 누구도 있던가요? enter 같은 애도 있고, 또. discuss 같은 애도 있고, 또. 그레이트 같은 애도 있고 또 어텐드 같은 애도 있고 그렇죠? Visit Korea, marry me, enter the room, attend the meeting, discuss the problem, greet him. Okay, discuss 뭐 하다? 토론하다. Discuss about the problem 하면 안 된다. Discuss the problem. Greet 뭐 하다? 인사하다. Greet to him 하면 안 되고 greet him 이라고 해야 된다. Attend the meeting. Attend는 많이 봤을 텐데요. Attend 뭐 하다? 참석하다. 어디 어디에 참석하다기 때문에 attend at the meeting 하면 안 되고 attend the meeting. greet 누구누구에게 인사하다기 때문에 greet to him이 아니고 greet him. discuss 뭐뭐에 대하여 토론하다기 때문에 discuss about이 아니고 discuss the problem. enter the room, marry me, visit Korea. 자, 이번에는 관로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해달라. 자, 그럼 이거는 0단계부터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누가 뭐 한다? 내가 생각하는 것 같네요. 그렇죠? I think.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om. 여섯 가지 질문 중에 how. I think in fact 하면 되겠죠. I think in fact. 그래서 얘는 5-3 니에 해당되는 거예요. I think in fact.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나는 그가 뚱뚱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5-2니까 so he is fat.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있는 fat이 형용사니까 목적어가 형용사를 가지고 문장처럼 만들어주고 싶으면 어떤 시 앞에다가 비동사 쓰면 문장 되겠죠. I think in fact. So he is fat. 자, 그리고 이 문장하고 같은 문장, 삼형식 문장은 뭐다? I think that he is fat.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해도 되는,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몇 형식이 된다고요? 삼형식이 되겠죠. 목적어가 절로서 구성되어 있는 삼형식 문장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누가 뭐 했다? 데이가 elected 한 거죠, 뭐. They elected. 한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om, her.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President. They elected her president. 그래서요. 얘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그들이 뭐 했다? 선출했다. 뽑았다. 누구를? 그녀를 뭐로? 대통령으로 또는 뭐 최고 뭐 하여튼 대빵으로. 그들은 그녀를 대통령으로 뽑았다. 선출했다. They elected her president. 그래서 얘는 so she was president니까 그래서 5-1이죠. 됐습니까?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 명사인 경우. call AB, elect AB, think A 어떤은 5-2였고 참.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오케이, 누가 다 3번인데요. He
found, he found.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the question.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how. He found the question difficult. 그래서 5-하지 말고 so question was difficult. 그러니까 5-2 됐습니까? 그는 깨달았다. 그 질문이 어렵다라는 것을. 그러므로 그 질문은 어려웠다. So the question was difficult. 5-2 make A 어떤, find A 어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누가다? We가 want 하겠죠. We want whom? You. What? To play the piano. We want you to play the piano.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 so부터 해볼까요? So. 자, 문법적인 거지 내용적인 건 아니겠죠, 이건. So, you play the piano. 그래서 얘는 5-3의 A. Want A to do. 가장 대표적이죠. 우리가 언제 원한다? 현재 원하죠. 누구를 원합니까? 너를 원하죠. You가 할 행동. What? 피아노 연주하는 것을. We want you to play the piano. 우리는 현재 원해. 네가 현재 피아노를 연주해 주기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포커스 5에서는 이제 목적격 보호가 전부 동사 원형인 몇 가지 경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뭐뭐 있어요? 5-3의 B, 5-3의 C라고 쓰고, 5-3의 B라고 쓰고 뭐? 사역동사, 5-3의 C는 지각동사. 됐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중2쯤 됐으니까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용어긴 하지만 학교에서 어차피 쓸 거니까 알아두셔야 되겠죠. 뭐 시키다 라는 뜻을 가진 녀석이라 했고 몇 녀석이 있다? 뭐 100만원 단에 몇 명? make, have, let. 그리고 회비 50만원만 냈는 준사역 동사인 help가 있다. 그래서 얘들은 목적어가 할 행동을 동사 원형으로서 표현해야만 되는 애도 있고 동사 원형으로 해도 되고 투부정사의 명사용법으로 해도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각동사 뭐 다섯 가지 감각기관들 있죠. 자, 5-3의 C에서 특이한 점은 일단 가장 기초적인 C, A 뭐도 되고 do도 되고 C, A doing도 되는데 내가 얘는 이렇게 하지 않죠. 내가 뭔가 설명할 때 이렇게 하는 건 뭐일 때에 대한 얘기다. 동명사일 때 얘기고 이렇게 하는 건 무슨 시가 어떻게 돼서 뒤로 갔다는 얘기니까 어떤 시 길어서 뒤로 갔다는 얘기니까 이 모양에 쌓여있는 ing는 뭐에 대한 얘기다. 그래서 뭐뭐 하고 있는 중인 누군가를 보고 듣고 느끼다 라는 표현이라 했었죠. 현재 분사다. 동사원형 또는 뭐뭐 하고 있는 중인 어떤 목적어를 눈으로 보고 듣고 느끼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구조로 나뉜다. 자,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한 거 보니까 지각동사가 문제로 나올 때도 있고 준사역동사도 문제로 나올 때도 있으면 조심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The Movie가 뭐 했습니까? Made 했죠. 그 영화가 뚝딱뚝딱 제작했다. 나를 아니겠죠. 나를 제작했다. 그 영화가 나를 만들어 주었다가 아니고 만들었다. 나를 뭐하 는 것을 됐습니까? 그 영화는 나를 웃도록 만들었다. The Movie made me laugh.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에 분석해보면 얘는 5-3의 B를 보고 사역동사라고 하죠. 그래서 laughing 된다 안 된다? 될 리가 없고 O형식이니까 좀 이따 so도 해봅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watched the light. 내가 지켜보았네요. 무엇을 지켜봤습니까? 그 불빛이 go out 뭐하 꺼지 나는 그 불빛이 꺼지 지켜보았다. I watched the light go out.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니까 5-3의 C니까 좀 이따 so 해주시고요. 여기에 선택지에는 없지만 여기에 go 말고 to go는 안 되지만 going out 꺼지고 있는 불빛을 지켜봤다 또 가능하겠죠. 그 다음 계속해서 I help 내가 도와줬죠. 누구를? 그를. 수학 공부하 도와줘도 되고요. 수학 공부하 는 것을 도와줘도 되죠. 그래서 얘는 5-3의 A, B 왜? 준사역 동사라서 됐습니까? I helped him study 또는 to study math 수학 공부하 는 것을 도와줬다 해도 되고요. 수학 공부하 도와줬다. Did you hear someone sing? 이겠죠. 너는 들었었니? 오케이. 누가 뭐 하는 것을 누군가가 노래 부르 그래서 to sing은 안 될 거고요. 노래 부르고 있는 중인 누군가의 소리를 들을 수는 있겠죠. sing의 형태는 가능하다. 그래서 얘는 5-3의 됐습니까? CA do, CA doing. 자, 좀 이따가 이제 여기 애들 so 할 건데요. 여기에 4번 문장하고 똑같은 4번 문장하고 똑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싶은데 여기에 someone 대신에 song이 있다면 됐습니까? someone 대신에 song이 있는데 someone 자리에 song이 싹 들어가 있어. 근데도 똑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할 수 있을지도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됐습니까? 자, so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The movie made me laugh. So, I, laugh의 뜻이 뭐길래 이렇게 만들어 모르겠네요. So I laughed.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뭐 했다? 웃었다? Because of the movie. 얘는 내용적으로나 문법적으로나 똑같은 내용이죠. The movie made me laugh. 그 영화가 나를 웃게 만들었어. 그래서 나는 웃었어. 여기에 웃도록 만들었던 게 과거니까 내가 웃었던 시점도 과거라 해야죠. 그 영화 때문에 난 웃었어. I laughed because of the movie. The movie made me laugh.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래서 I watched the light go out 같은 경우에 so the I watched the light go out 같은 경우에 so the light went out and I watched it 이 말이죠. 됐습니까? 언제쯤 안 틀릴래?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going out일 때의 so 버전은 so the light was going out. 그래서 이걸 보고 언제 무슨 형이라고 불러요? 과거 진행형. 그 불은 꺼지고 있는 중이었고 나는 그거를 봤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5-3의 C 지각동사기 때문에 뭐뭐 하고 있는 중인 꺼지고 있는 중인 불을 볼 수도 있고요. 그 불이 꺼지 볼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 과거형인데 여기 왜 원형입니까? 여기에 went로 바꿔야 돼요 라는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 대절 생략돼서 완벽한 문장 오는 문법 아니라 했습니다. 3형식 문법이 아니고요 5형식 문법입니다. 접속사 같은 건 없어요 이 문장 속에.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helped him study math. 오케이. 나는 도와줬죠. 그럼 결국 수학 공부한 건 누구예요? study math 한 사람은 I예요? him이에요? him이죠. 그래서 so he helped 쳐다봤죠?
studied math and I helped him. 힘인 거죠. 그러니까 그는 수학을 공부했고 그리고 나는 그를 도와줬다를 I helped him study math도 되고 이렇게 study를 골랐을 때는 5-3의 B to study 해도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Did you hear someone sing? Singing 두 가지니까 자 이거 so 두 문장 하겠죠? 됐습니까? So someone So, someone sang. 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뭐 했다? 여기에 did you hear 봤죠? 그쵸? 언제 들었었니? 과거에 들었었니? 그럼 누군가가 노래를 부른 행위 언제 있었던 일이야? 그래서 이 속에 did 들어있죠. So, someone sang. 그 다음에 singing이 답이었을 땐 so, someone was singing. 됐습니까? And, Someone was singing and did you hear that? 누군가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 중이었고 그리고 넌 그걸 들었니? 자 그리고 똑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싶은데 만약에 Did you hear someone이 아니고 a song이 이 자리에 있다 그러면 여기 뒤에 와야 될 녀석은 Did you hear a song sung by someone 해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너는 뭐 했니? 들었니? 무엇을 들었니? 한국의 노래를 노래는 노래인데 어떤 노래? 누군가에 의하여 불리어지는 노래 한 곡을 들었니? 나 너는 누군가가 노래하 들었니나 똑같은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리고 한참 우리가 지금 요구에 대해서 여기에 생략된 말 뭐예요? 오케이 그래서 무슨 문법하고 연결되고 있다? 관계사 문법이죠. 관계사 문법이니까 두 문장 분리하면 어떻게 되겠다? 'Did you hear a song? 넌 노래 한 곡 들었니? 그리고 그 노래가 뭐 했다? 자 그래서 요렇게 해놓고 우리가 뭐라고 배우고 있어요 지금? 수동태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수학 공식처럼 여기에 오는 그러니까 시험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온다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빈칸 해놓고 sing 괄호 안에 있는 동사를 밑줄 친 곳에 알맞은 형태로 바꾸어서 넣으세요 했을 때 야 song이 sing을 하는 거야? sing의 뜻이 뭔데? 노래하다 그러면 얘는 노래고 노래가 song이 sing을 하는 거야? song이 sing을 당하는 거야? 당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건 뭐 바뀐 무슨 시? 입장 바뀐 어떤 시? 노래 불려지는 누군가에 의해서 불려지는 노래를 넌 들었니가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만약에 여기에 어떤 사람, 뭐 어떤 가수가 올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너는 어떤 가수가 노래하는 것을 들었니 할 때 여기에다 또 마찬가지 똑같이 해놓고 여기다가는 뭐 이런 거 정도 넣을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싱어의 뜻이 뭐니까? 가수니까 싱어가 싱을 해요, 싱을 당해요, 노래를 불러요, 가수가 노래 불려짐을 당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싱에 알맞은 형태는 얘 쳐다보고 몇 개다? 두 개다. 뭐하고? 싱하고 싱잉. 두 가지 형태가 가능하다. 투 싱이나 썽 같은 형태는 불가능하다라는 게 이번 2학기 때 시험 문제로 나오는 거니까. 선생님이 계속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 있잖아. 문법 문제 고등학교 때도 계속해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게 뭐라고요? 동사의 형태가 어떤 형태가 올바르냐 하는 게 상당히 큰 비중으로 다뤄진다 했었습니다. 자. 오케이.
그다음에 자 이번에는 뭐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치고 바르게 고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we will let you know knowing about it. Okay. 우리가 let 할 거래죠. whom, you. 그래서 knowing about it 했어. 그럼 이제 0단계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뭐 할 거다. 냅둘 거랍니다. 냅둘 거다. 내버려 둘 거다. 허락할 거다. 누구를 내버려 둘 거랍니까? 너를 내버려 둘 거래요. We'll let you. 네가 할 행동, 네가 뭐하, 그것에 대해서 아는 것을. 됐습니까? 우리는 네가 그것에 대해 알도록 해줄 거야. 뭔가 뭐 그동안 비밀로 숨겨놨던 게 있는데 아 드디어 너한테 비밀을 공개할게 이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얘는 어디에 속해야 되니까 5-3의 B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네가 아는 거야, 네가 알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얘하고 얘의 관계가 무슨 관계임을 꼭 증명해라. 능동의 관계임을 증명하고 나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수학 공식처럼 아 이거 이거 지각 아이가 이거 사역 동사야. 그러니까 여기 동사 원형이 와야지. 이렇게 수학 공식처럼 풀면은 I will let 다음에 여기에 I will let my car 여기에 fixing 이렇게 써있어. I'll let my car fixing 해놓고 fixing을 밑줄 친 부분 fixing을 바르게 고쳐라. 그래서 다음 문장에 틀린 부분을 바르게 고치세요 하면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 당연히 we will let my car fix 이렇게 해야 되겠죠. 당연히 fixed가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다. 나는 내 차가 수리되도록 내버려 둘 테다. 나는 뭐 누군가에 의해서겠죠. 누군가에 의해서 내 차가 수리되도록 할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러면 my car가 fix를 한다? fix를 당한다? fix를 당해야 되는 거죠. 아 이거 let 나 잘 알아. 이거 사역동사야. 그럼 여기에 fixing이 아니고 fixing이 와야지 람십이고 이렇게 고치면 나는 내 차가 고치도록 내버려 둘 거다 라는 내 자동차가 무슨 뭐 기술자입니까? 고쳐줘야 되겠죠. 수학 공식처럼 안 된다 라는 얘기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쵸? 오케이. 그래서 내용 파악이 0단계가 잘 돼야지 됩니다. 여기서는 네가 알도록 해줄 거다니까 네 이유가 너 알려지는 거다. 네가 아는 거다. 네가 아는 거니까 능동의 관계니까 그러니까 5-3의 B에 해당되는 거고 knowing이 아니고 동사 원형이 know가 와야 되겠다.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I saw Superman to fly in the sky. 내가 과거 시제 봤죠? whom 슈퍼맨 봤죠? 슈퍼맨이 하는 행동 하늘을 나 는 것을 봤다 하고 있는데 하늘을 나 봤다 라고 하든지 또는 하늘을 날고 있는 중인 슈퍼맨을 봤다 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to fly가 아니고 뭐 또 옵션 1은 fly 하든지 flying 둘 중에 하나 해야 되겠고 얘는 5-3의 C라서 to fly가 아닌 I saw Superman fly in the sky. 나는 뭐 요거 이제 fly의 형태를 했을 때 우리가 우리끼리 뭐 약간 장난스럽게 이렇게 해석하자 그랬어. 나는 슈퍼맨이 하늘을 다 봤다. 2가 없으니까 는 것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하기도 했죠. 그 다음에 he had his son watering the glass. grass. grass란다. 그래서 그가 그의 아들을 갖고 있었다. 먹었다. 겪었다. 여기까지 배웠죠. 이거 배우기 전에도 이게 가지고 있다, 먹다, 어떤 시간을 보내다, 겪다란 뜻도 있지만 드디어 이제 5-3의 B에서 뭐하다란 뜻도 있다라는 거 배웠다. 시켰다. 그의 아들이 잔디밭에 물 주. 야, 잔디밭에 물 좀 줘라고 시켰다.
있으니까 He had his son water the grass 라고 표현해야 되겠고 이게 사역동사다 오케이 그 다음에 I felt something to strike me 내가 과거 시제 느꼈죠 뭔가가 나를 뭐 하는 것 치는 것 나는 뭔가가 날 치는 것을 느꼈다 됐습니까? 그러면 something이 strike를 한 거야 something이 strike를 당한 거야 한 거죠 지금 뭔가가 날 치는 걸 느꼈대요 뭔가 날 와서 뒤통수 빡 하는 걸 느끼고 그 다음에 의식을 잃었다 그래서 something과 strike의 관계는 무슨 관계? 능동의 관계니까 이제 드디어 뭐라고 쓸 수 있고 5-3에 C라고 이제 쓸 수 있는 거야 능동의 관계임을 증명하고 나서 얘가 이걸 느꼈다 하는 중인 뭔가를 느꼈다 두 가지 형태가 되는 5-3의 C다 그래서 to strike가 아니고 뭐 또는 뭐다? strike 또는 striking K로 끝 소리 안 나는 E로 끝나면 E 빼고 ING 하면 되겠죠 I felt something striking me 또는 I felt something strike me 됐습니까? 그래서 무슨 동사? 지각 동사 보고 듣고 느끼는 다섯 가지 감각기관 여긴 촉각이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미출신 부분을 관로 안의 단어로 바꿔서 문장을 다시 써라 오케이, 그래서 Please allow me to eat chocolate 제발 뭐 해달래요? 허락해 달래줘 오케이 얘도 또 시작하네 잠깐만요 아이 진짜 짜증나 이걸 얘들이 메모리를 많이 잡아먹어서 그런가? 오케이 그래서 Please allow me 제발 뭐 해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누가 뭐 하는 것을 내가 초콜릿 먹는 것을 그래서 얘는 지금 allow A to do죠 그래서 5-3의 A죠 근데 얘를 쓰라고 했으니까 5-3의 B 무슨 동사? 사용사 그래서 Please let me eat chocolate 하면 되겠죠 Please let me eat chocolate 같은 의미가 전달되는 거다. 똑같은 의미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 asked me to exercise a lot. Okay. 그가 뭐 했다? 누구에게? Okay. 무엇을 많이 운동하라는 것을. 그런 나에게 운동 많이 하라고 요청했다. 요청했는데 내가 말을 안 들었어. 그래서 드디어 이제 요청해갖고 안 되겠네. 그래서 결국 그가 뭐 했다? 시켰다 나에게 exercise a lot 하라 많이 운동하라 시켰다 운동 좀 많이 해 그 다음에 I got him to carry the heavy box 자 get 되게 많다 그랬죠 근데 지금 분위기가 딱 I got 내가 그를 받았다 뭐 이런 거 없어 될 수도 있는데 뒤에 동작을 나타내는 말이 나오고 있죠 투부정사의 형태로 그래서 되돌아와서 얘 뭐 했다? 시켰다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시켰다 그에게 그 무거운 상자 운반하라는 것을 I got him to carry the heavy box 근데 똑같은 내용의 시켰다 근데 내가 시켰다 I made whom him 그래서 5-3의 B가 돼야 되니까 carry the heavy box I made him carry the heavy box 자, 우리 말과 뜻이 같도록 관로 안의 말을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해라. 누구는 나는 누가 뭐하 얘 쳐다보고 얘 눈으로 쓱 쳐다보고 해야 되겠네요. 나는 그가 카페에 들어가 보았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이제 영어로 해주세요. 아, 자 일단 칼집부터 쭉 하자. 자, 2번 누가 우리 엄마는 누가 뭐하 우리가 눈사람 만들 뭐 해주셨다 허락해 주셨다
이 뜻인 거죠. Let을 쳐다보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그는 내가 에세이 쓰는 것을, 그는 누가 뭐 하는 것을, 내가 에세이 쓰는 것을, 뭐 해주었다? 도와주었다. 2가 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나는 누가 뭐 하는 것을, 그녀가 내 이름 부른 것을, 뭐 했다? 들었다. 이렇게 써 있는데요. 부르는 소리? 그럼 막 뭐 이런 거 쓰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부르는 것을 들었다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만나봅시다. 1번. 나는 그가 카페에 들어간 거 봤다. 누가다? I saw whom. Him. 그 다음에 시제랑 관계없이 enter the cafe. I saw him enter the cafe. 그 다음에 정리하자면 얘는 5-3의 C니까 이 자리에 뭐도 가능하다? Entering도 가능하다. I saw him entering the cafe. 들어가고 있는 카페에 들어가고 있는 중인 그를 봤다. 됐습니까? 여기에 시제가 과거랍시고 여기에 뭐 시제 일치니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entered 같은 거 있단 거 없어. 삼형식 아니야.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누가다? Our mommy let. 시제 과거 맞아요. let 삼단 변신. let 중에서 두 번째 녀석 쓰면 되겠죠. 이런 거 안 붙이면 되겠고요. Our mom let whom. 버스가 할 행동, make a snowman. Our mom let us make a snowman 해놓고 정리해서 쓰자면 5-3의 B, 사역동사니까 make 대신에 다른 형태, 뭐가 가능하다? 가능한 거? 없다. 됐습니까? Our mom let us make a snowman. 오케이, 빼박 이 형태로만 표현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계속 3번. 누가다? He helped whom? Me. 미가 할 행동? To write the essay. He helped me to write the essay. 그래서 얘는 지금 5-3의 A죠. 됐습니까? 근데 얘는 지금 준사역 동사니까 얘가 없어도 상관없다. He helped me write the essay. He helped me to write the essay.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 준사역 동사, 동사 help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누가다? I heard whom? Her가 하는 행동. I heard her call my name. I heard her call my name.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정리했으면 얘는 5-3의 C니까 됐습니까? 뭐도 가능하다? Calling my name. 내 이름을 부르고 있는 중인 그녀의 소리를 들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she하고 call의 관계는 she가 call을 하는 거야? call을 당하는 거야? 그녀가 불리는 거죠. 그쵸? 뭐가 너는 이거 정신 안 차릴래? 어? 2학기 때.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어? 이 문장이랑 똑같은 내용을 어떻게 더 표현할 수 있다? 응. I heard. 난 들었죠. 뭘 들었어? 내 이름을 들었죠. 그렇죠? 누구에 의해서 뭐 되어지는 내 이름을 들은 거야? 그녀에 의해서 불려지는 내 이름을 들었죠. 그래서 뭐? 구경할 땐 되게 쉬워 보이죠. 그래서 뭐예요? I heard my name.
My name은 나의 name인데 어떤 called by her 그녀에 의해서 불려지는 나의 이름을 들었다. 그래서 얘는 5-2죠. 얘를 보고 뭐라 불러요? 입장 바뀐 어떤 실험에. 그러니까 make a 어떤 하듯이 heard a 어떤 한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콜의 형태가 어떨 땐 콜이 맞다가 콜링을 해도 상관없다가 어떨 때는 콜드를 해야 됐다가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용 그녀가 콜을 하는 건지 my name이 콜을 하는 건지 이런 거 따져서 동사의 형태들 그리고 얘가 사역 동사 지각 동사인지 이런 것들 따져가면서 이 동사의 형태들 to call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동사의 형태가 되게 다양하게 달라지죠. 됐습니까? 1학기 때 했으니까 이제 2학기 때 정리해서 이제 한 번 더 나오겠지. 그치? 자신 있지?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래서 시험 칠 예정이고요. 본교재 수동태 이어서 갈 차례죠. 문제풀이 포커스 30 문제풀이 해야 되겠죠. 공부 해왔지? 자 A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라. 아이, 또 왜 이래.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라. 그래서 아이 자꾸 왜 이래. 리프레쉬가 돼. 1번 The photo was taken by him. 전치사 뒤에는 무슨 격? 목적격이 와야 되겠죠. 그래서 0단계 그 사진이 The photo was taken 그 사진이 찍혔다 by him 그에 의해 의하여 그 사진은 그 남자에 의해서 찍혔어.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gestures are sometimes misunderstood. 0단계 몸짓이라 하면 되겠죠. 몸짓 gesture 손발로 하는 몸짓은 가끔씩 뭐한다 gestures are sometimes misunderstood. 몸짓은 가끔씩 뭐? 미스언더스탠드 원형인 미스언더스탠드의 뜻은 뭐? 오해하다겠죠. 그러면 gestures are sometimes misunderstood의 뜻은 몸짓은 가끔씩 오해받는다. 그렇습니까? 몸으로 하는 어떤 의사소통 방법은 가끔씩 오해를 받곤 해. Gestures are sometimes misunderstood. 오케이. 그 다음에 The car was parked on the street by Mr. Smith. 그 차가 뭐 했다? 주차되었다. Where? 그 도로 위에 스미스 씨에 의하여. 파크의 뜻이 뭐예요? 주차하다. 그러면 자동차가 주차를 하는 거야. 주차되어지는 거야. 오케이. 자 미래에 이제 테슬라 같은 자동차들은 더 카 팍드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그랬죠. 됐습니까? 하지만 지금 이 문장은 그런 것까지 인공지능에 의해서 자동 운행되는 자동차까지 생각하고 문장 만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자동차가 주차를 하는 거야. 주차 당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렇게 표현됐다. The car was parked on the street by Mr. Smith. 자 여기서 두 개를 태를 변환하라고 그랬죠. 왜 세 개의 태를 변환하라고 안 했을까요? 뭐라고? 뭐 틀려도 상관없고 큰 소리 좀 얘기 좀 해봐. 자 그러면 몇 번하고 몇 번이 태를 변환하기가 좋아요? 그렇죠. 1번하고 3번 잘 골랐죠. 그렇죠.
저 1번, 3번 문장은 2번 문장과 비교해서 어떤 점이 있습니까? 행위자가 드러나 있죠, 지금. 테이크를 누가 했는지, 파크를 누가 했는지 지금 여기 이상하다. 어떤 행위를 하는 사람이 그동안은 계속 주어 자리에 있었는데 얘는 자꾸 어디에 가 있다? by 플러스 목적어는 무슨 목적어? by 플러스 목적격 자리에 있는 거지. 목적어는 목적어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목적어예요? 됐습니까? 목적어가 아니고요. 이게 무슨, 그러면 by 힘은 무슨 어야? by 힘은 무슨 어야? 어. 내가 무슨 어야? 라는 건 역할을 물어보는 거 아니야? 목적어야? 이게? 당연히 무슨 어겠다. 전치사랑 덩어리 이루고 있으면 거의 100% 수식어 아니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여섯 가지 질문 중에라 했어. How에 대한 대답이죠. How. 그 사진이 찍혔다. 그에 의하여. 어떻게 찍혔는데 어떻게. 그에 의하여. 여섯 가지 질문이 아니라고 좀 더 열어두면 by whom에 대한 대답이고요. 여섯 가지 질문 안에서 고르라 그러면 어찌 찍혔다. 그 사진이 찍혔는데 어찌 찍혔다. 그 남자에 의하여 찍혔다. by him. 이게 뭐에 대한 대답이라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고르면 어떻게 찍혔는데고요. 그거보다 좀 더 확장하면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누구에 의하여가 되겠죠. 그 사진 누구에 의해서 찍혔니? 됐습니까? 자, 그래서 1번하고 3번은 태를 변환시킬 수 있겠죠. 자, 여러분 태 변환하는 거 아직도 많이 안 해봤으니까 그럼 차근차근 가겠습니다. 우리말로 생각하면서 가는 거. 그 사진이 그에 의해서 찍혔다를 태 변환하면 누가다? 우리말로 이렇게 표현하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가 그 사진 찍었다 라고 이 표현 영어로 하면 뭐가 되는 거야? 히툭더포토가 되는 거죠. He was taken. 그가 찍혔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 He was taken 하게? 아직 수중태가 뭔지 이해를 못하고 있어. He took the photo. 그가 그 사진 찍었어요. 이 속에 지금 뭐 들어있어? Did가 들어있죠. 그러면 이 표현을 이렇게 바꾸는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수동태 태변환이라고 한다. 그가 찍은 게 언제니까? 과거니까 그 사진이 찍혔던 것도 언제야? 그래서 the photo was taken by him. 됐습니까? 그거 사진 안 찍었다 하고 싶습니다. 'He didn't take the photo'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사진은 그 남자에 의해서 찍히지 않았다는. 오. 그렇지. 'The photo wasn't taken by him'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제 이거 지우고 뭐 쓸 것 같아? 아우 그렇지. 그가 그 사진 찍었니? 이 표현은 그렇지. 'Did he take the photo?' 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래 이거 되겠지 뭐. 이거는 그렇지. 아이고 똑똑한 것들이네 이놈들.
Was the photo, was it taken by him?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지금 방금 했던 거 여러분들 앞으로 시험 문제 많이 만나보게 될 녀석들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구경만 하지 말고 내 걸로 확실하게 할 수 있는지 자기 객관화 해서. 됐습니까? 할 수 없다면 필기 좀 하시고요. 연습 자꾸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the car was parked on the street by Mr. Kim. 이거 태변은 한 차례죠. 그렇죠. 그럼 우리말로 누가다? 우리말로 얘기했습니다. 다. 그 다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에 대한 대답 올 차례겠죠. 그 다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에 대한 대답 올 차례죠. 됐습니까? 스미스 씨께요. 아, 그 차를 도로에, 아, 그 도로에 그 차를 주차했다. 그럼 이대로 가면 되겠죠. 예, 그래서 누가다? Mr. 스미스가 확대했죠. What? Where? 이렇게 하면 이게 능동태로 바꾼 거다. 여기 보면 was parked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차되어진 게 무슨 시제야? 과거 시제니까 스미스 씨가 주차한 거. 여기에 Mr. Smith parked 할 때 parked 속에 뭐 들어가 있어? 여기에 was parked 할 때 여기 parked 속에 뭐 들어 있어? Done이 들어있죠. Done. D-O-N-E, PP형. 됐습니까? 똑같이 얘랑 똑같이 생겼지만 얘는 입장 바뀐 어떤 시니까 그 차가 과거 시제. 이 부분은 절대 시제를 아무 표현할 권리가 없습니다. 능력도 없고 얘는 어떤 시일 뿐이야. 무슨 시제인지는 누가 물어본다면 어딜 쳐다보면 된다? 얘를 쳐다보시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칼질하라네요. 아 참, 그리고 gestures are sometimes misunderstood 같은 경우에 행위자를 생략했죠. 그쵸? 행위자를 왜 생략한 거죠 이거? 아무도 그런 행위... 어? 여기 생략된 행위자는 뭐기 때문에? by people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몸짓은 가끔씩 오해받는다 했잖아. 그럼 누구에 의해서 의사소통할 때 몸짓은 가끔씩 오해받는다. 몸짓으로 의사소통, 우리하고 우리하고 강아지들하고 의사소통할 때가 아니고 사람들 사이에 의사소통을 할 때 몸짓으로 하는 건 가끔씩 오해를 받는다니까. 그럼 바이 피플을 내가 왜 했을까?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우리말 뜻 먼저 쓰면 사람들이 가끔씩 제스처를 오해한다. 요 표현 하란 얘기죠. 그러면 이 표현 영어로 하면 people sometimes misunderstand gestures.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 빈도부사의 위치는 일반 동사 앞이죠. 아까 전에 are misunderstood니까 시제를 물어보면 얘는 쳐다볼 이유가 없습니다. misunderstand의 3단 변신은 stand의 3단 변신하고 거의 흡사하겠죠. stand, stood, stood니까. 예, 입장 바뀐 어떤 시고요. 그럼 여기에 시제를 물어보면 현재고 people이 day니까 걔랑 어울리는 건 뭐가 들어있는 형태? do가 들어있는 형태. 됐습니까? 그래서 misunderstand. people sometimes, 그 다음에 일반 동사 앞에 빈도부사 넣으면 되니까 사람들은 가끔씩 오해해요. people sometimes misunderstand. 뭐를? gestures를. 오케이. 선생님이 수동태를 만들라 그러면 최소한 능동태 몇 형식부터 수동태가 된다 했더라? 능동태 몇 형식부터 수동태를 만들라느니 말라느니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래. 무슨 어가, 능동태의 무슨 어가 주어되는 거니까. 그렇죠. 능동태의 목적어가 주어되는 거니까. 3형식 돼야지. 2형식이나 1형식 가지고 수동태 만들라고. 학교 선생님이, 야, 얘들아, 이 문장 수동태로 바꿔봐라. 그러면 막 이러고 있습니다, 뭐. 아,
이것보다 이걸 좀 더 속겠다. 이게 이런 거 쓰는 건 잘 속아요. 야 이거 지금 뭐 눈동태잖아. 눈동태인데 수동태로 바꿔. 그러면 뭐, 지금 공부 좀 했다고. 티처 CJ 광고다. was 야 니들 become의 3단 변신 뭔지 알지? become, became, become 다시 원래 모습이잖아 이러고 있다니까? 어? 어?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보면서 마음속으로 낚였구나 생각하고 있겠죠. 됐습니까? 이런 표현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목적어가 있어야지. 그래서 선생님이 문장의 형식 한 다음에 수동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칼질하래요. 누가? 오토바이는 누구에 의하여? 잭의 아버지에 의하여 뭐 되어진다? 운전되어진다. 자, 수동태 설명하다 보면은 사실은 좋지 않은 우리말 문장을 좀 쓸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그 오래된 오토바이가 잭의 아버지에 의하여 운전되어진다와 같은 우리말은 잘못, 뭐랄까, 되게 좀, 좋지 않은 표현이야. 우리말에는 뭐가 없다. 우리말에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겠지만, 피동이 없어, 우리말에는. 영어의 수동하고 같은 말이야. 우리말 표현은 피동의 표현이 별로 없습니다. 어떤 동작이 되어진다라는 이런 표현. 됐습니까? 오케이. 엄마가 국 끓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국이 엄마에 의해서 끓여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잘 없단 말이야. 애초에 우리말에는 수동태 표현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동태 표현을 우리말로 좀 설명하려고 그러면 이와 같이 그 오래된 오토바이는 잭의 아버지에 의하여 운전되어진다와 같은 약간 기계적으로 어색한 문장들을 좀 쓰면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이 꽃들이 누구에 의하여 아이들에 의하여 뭐 되어진다? 재배되어진다. 누가 그 코치는 누구에 의하여 그 선수들에 의하여 뭐 되어진다? 존경되어진다. 존경받아진다. respect 뭐하다? 존경하다. 인데 코치가 존경을 하는 거야? 존경을 당하는 거야? 그래서 코치하고 리스펙트의 관계를 보고 코치하고 리스펙트의 관계를 보고 뭐라 그런다? 수동의 관계라고 한다. 받을 숫자라고요. 수동 우리가 능동태 배우고 있습니까 지금? grow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하다라는 뜻이 있다. 재배 하다라는 뜻이 있죠. 이 문장의 주어가 these flowers죠. flowers가 grow를 하는 거야. 재배를 하는 거야. 재배를 당하는 거야. 그래서 flowers와 grow의 관계는 무슨 관계다? 수동의 관계라고요. 당하는 관계. 자, 여기에 the old motor bicycle이 보이죠? 낡은 오토바이가 drive. drive의 뜻이 뭐 하다야? 운전하다죠. 오토바이가 운전하는 거야. 운전 당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시제는 여기다가 현재죠. 오래된 오토바이가 잭의 아버지에서 운전되어진다. fact. 이 꽃들이 아이들에 의해 길러진다. 관로하고 뭐라 쓸래? 그 코치가 그의 선수들에게 존경받는다. 관로하고 현재죠. 이 표현 전부 다 현재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the old motor bicycle이 암만 길어봤자 is이니까 여기에 is 살포시 쓰면 되겠죠. it is 그 다음에 drive의 3단 변신 drive drove D-R-I-V-E-N driven 그 다음에 잭의 아버지에 의하여 by Jack's father. The old motor bicycle is driven by Jack's father. 오케이. 좀 이따 태변환도 해보겠죠? 한번 해봤으니까. 오케이. These flowers 안만 길어봤자 they니까 they are grow, grew, grown by children. These flowers are grown by children. 그 다음에 더 코치가 남자라면 안만 길어봤자 he, 여자라면 she, 어쨌든 현재 시제 is. 그 다음에 존경하다의 입장 바뀐 어떤 시 존경받는 respected by his players.
The coach is respected by his players. Okay, 그래서 the old motorbike is driven by Jack's father. Jack's father. 한번 길어봤죠? 히니까 누가 다 Jack's father가 drives 한다. What? The old motorbicycle. Jack's father drives the old motorbicycle.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아, motorcycle이군요. motorbicycle이라고 계속 발음했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래서 이번엔 재배한다라는 표현인 거야? 재배되어진다라는 표현인 거야? 재배한다라는 표현을 할 거죠. 그럼 누가 재배를 합니까? Children이 아만 길어봤자 they이고 현재 시제면 do가 들어있는 형태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 these flowers. Children grow these flowers. 아이들이 이 꽃을 재배합니다. These flowers are grown by children.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번에는 존경받는다가 아니고 존경한다죠. Respect를 하는 거죠. 그럼 누가 respect를 하는 거야? His players. 안만 길어봤자 they이고 현재 시제니까 이 형태는 더 고쳐줄 필요가 없죠. The coach. 됐습니까? His players respect the coach. 됐습니까? 필요 없는 T가 있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 얘를 수동태로 바꾸니까 The coach is respected by his players. 자, 이 정도 구경시켜줬으면 이제 능동태, 수동태 왔다 갔다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지금 당장 못하더라도 오늘 복습하면서는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게 학습 목표죠. 자, 이번에는 문장을 태를 바꿔 써라. 일단 보겠습니다. 문장을 0단계 끊어읽기 하면서 0단계 누가 다? My daughter uses what? This room. 그래서 0단계 마무리하면 내 딸이 사용한다 이 방을. 내 딸이 이 방을 사용한다. 그 다음에 누가 다? A cat runs after a mouse. 이렇게 끊어있게 하면 얘는 이 문제에 올 수가 없어. 이렇게 끊어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나는 이 문제는 빼고 싶은데 해도 되겠다. 해도 되는데 이거 한 단어로 뭐로 바꿨을 수 C로 시작하는 어떤 단어로 바꿨을 수 있는데 0단계 마무리하면 고양이 한 마리가 뭐한다? 추적한다. 무엇을? 생쥐 한 마리를. 고양이가 생쥐를 추적합니다. A cat runs after a mouse. 추적하다, 뒤쫓아가다 라는 뜻으로 run after 말고 C로 시작하는 거 뭐 알고 있지 않냐? 알고 있는 게 없어요?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오케이, 0단계 끊어있게 하면서 누가 다? The director가 made what? This movie when? In 2017 그 감독이 만들었다 이 영화를 2017년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누가 다? They sell. They sell what? Stamps. Where? In the post office. 그들이 판매한다. 우표를 그 우체국에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runs after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가 있다? chases겠죠. A cat chases a mouse. 그래서 chase 뭐하다? 추적하다, 뒤쫓다. 뭐 이거 말고 또 뭐 traces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A cat traces a mouse. 됐습니까? 추적하다, 뒤쫓다. 자, 그래서 각각의 문장들을 수동태로 바꿔달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 말을 쓰란 말이죠. 그쵸? 일단 동사를 쓰고 그럼 이 앞에다가 뭐라고 쓸래? 그 다음에 이 뒤에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This room is used by my daughter. 됐습니까? 요거 반갑죠. 그렇죠. 요거 가지고 또 뭔 얘기를 더 설명할 것 같이 생겼잖아. 그치? 맞지? 그치?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 처음에 할 때 요런 걸 좀 이런 거를 뭐 정 안 되면 좀 쓰는 훌 쓰는 서버로 타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처음에는 수동태 처음 할 때 이런 내용 선생님 지금 이거 됐습니까? 이거 쓰든지 이런 게 좀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는 이거였죠. 얘를 이제 여기서는 동사의 뜻이 뭐로 바뀐다? 이거 한단 말이죠. 그럼 이 앞에다 뭐 쓸까? 그렇죠. 그 다음에 요 뒤에는 이거 쓰란 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생쥐가 추적을 당합니다. 어 mouse is run after run의 3단 변신 run ran run. 됐습니까? 그 다음에 by a cat. 됐습니까? 오케이. chase를 썼을 때의 수동태 버전은 a mouse is chased by a cat 이렇게 표현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런 걸 자꾸 서버로 타는 게 좋겠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뭘까? 3번. 자, 그러면 3번 같은 경우에 3번 같은 건 실수 안 하겠지. 자, 위에 문장에 감독이 만들었다죠. 그럼 만들었 동사부터 내가 자꾸 시작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한글로 이제 뭐라고 쓰는 거지? 만들었 여기에 얘를 쳐다보고 여기다가 이제 수동태 뜻을 쓸 건데 이거부터 쓰겠지. 그럼 이 앞에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쓸까? 이런 순서대로 할 겁니다. 영어에서는. 물론 뭐 얘는 얘하고 얘는 이제 뭐 얘를 꼭 먼저 쓰고 얘를 뒤에 써야 되고 이런 건 정해져 있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긴 하지만 막 무조건 지켜야 되는 규칙은 아니야. 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얘를 먼저 얘기하고 일반적인 표현에서는 얘를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얘를 얘기할 겁니다. 됐습니까? 자, 메이드 쳐다봤죠? 그래서 이 표현 어떻게 되겠다? 'This movie was made in 2017 by the director.' 됐습니까? This movie was made in 2017. 자, 얘는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When에 대한 대답이죠. 그쵸? 그래서 무슨 시동어리야? 그래서 무슨 시동어리냐고요?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나? When, where, how, why? 부사 어찌시 아니에요? 무슨 어예요? 수식어죠. By the director의 뜻이 이러니까 이거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돼? 이 영화는 어떻게 만들어졌니? How에 대한 대답이죠. 맞습니까? 자, 선생님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그래서 얘 무슨 어 덩어리고?
무슨 시덩어리야? 부사죠. 그래서 무슨 어야? 수식어죠. 수식어가 여러 개 있을 때 내가 수식어가 여러 개 있을 때 이런 순서대로 논다 했는데. 장방시 이 순서대로 한다 했어.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요렇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도 상관은 없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둘 다 맞는 문장이에요. This movie was made by the director in 2017.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자, 여기에 얘를 딱 쳐다보고 이 뜻이죠. 그럼 얘가 이제 뭐라고 바뀌어야 될 차례야? 이렇게 할 차례죠. 그럼 이 앞에는 뭐?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쓸까? 그 우체국에서 그들에 의하여 해도 상관없고요. 그들에 의하여 그 우체국에서 해도 상관없겠죠. 자, 그러면 누가다? 누가다? 스탬스 안만 길어봐서 데이고 여기에 시제가 현재니까 are sold by them in the post office. Stamps are sold by them. 자,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이 우리말로 먼저 이렇게 자꾸 하는 이유는 가끔씩 수동태를 어떻게 만드는 애들 있냐. 막 이렇게 만들고 있는 애들이 있다고요. 뭘 쳐다보고, 여기 쳐다보고, 저 우체국 있네? 우체국이 주어가 되는갑다. 내가 무슨 어가 주어가 되는 게 수동태라 그랬어. 능동태의 무슨 어가 주어가 되는 게 수동태라 했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수식어지 목적어가 아니죠. 물론 전치사의 목적어긴 하지. 근데 전치사의 목적어를 왜 했냐고. 수식어가 되고자 전치사의 목적어가 된 거지. 문장 전체의 목적어는 동사 뒤에 나오는 what에 대한 대답인 stems가 목적어죠. 그러니까 엉뚱한 녀석, 이런 이상한 녀석을 엉뚱한 녀석을 주어로 만들어서 수동태 만드는 문장에도 대비가 되어 있어야 돼. 됐습니까? 그들이 우표를 팔면 우표가 팔린다 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가 목표로 하는 수동태인 거지 뭐 우체국이 팔린다 이러고 있지 말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예, 여러분들은 이런 문장 They sell stamps in the post office를 The post office is sold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문장 틀렸다는 거 터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뭐가 되는 사람들이니까 0단계가 되는 사람들이니까. 됐습니까? 네. 자, 칼질을 합니다. 누가? 누구에 의하여? 메리에 의하여. 언제 심어졌어? 과거에 심어졌다. 오케이. 그래서 플랜트에 대한 얘기 좀 하겠죠. 그 다음에 어디에서? 몬트리올에서는 누가다? 프랑스어가 사용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누구에 의하여가 없네? 누구에 의해서 사용되겠어? 사람들에 의해서겠지. 됐습니까? 그 얘기를 왜 하는지는 알죠? 오케이. 그래서 몬트리올은 어디에 있던가요? 야. 죽을래? 몬트리올 어디에 있어요? 캐나다에 있죠. 캐나다에.
그러니까 캐나다의 공용어가 뭐예요? 영어랑 프랑스어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그 나무가 메리에 의해서 과거 시제에 심어졌다라는 표현. 누가 다? The trees were planted by Mary. The trees were planted by Mary.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메리 해놓고 메리가 심었다 하면 되겠죠. 메리 이게 무슨 태 문장이다? 능동태 문장. 그 다음에 The trees were planted by Mary를 보고 수동태 문장.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이거? 하다시 did죠. 그러니까 they were planted. did가 보이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plant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지금 여기에 plant는 여기서는 심다 라는 뜻으로 쓰였죠. 맞죠? 근데 얘가 무슨 뜻도 있고 식물이라 뜻도 있고 또 무슨 뜻도 있어요? 공장이라 뜻도 있다 했죠. 생산자 이런 뜻도 있다 했습니다. 생산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프랑스어가 사용되어진다. 무슨 시제지? 참 시제를 참 얘기 안 했네. 몬트리올에서 프랑스어가 사용된다라는 표현은 당연히 팩트죠. 됐습니까? 그래서 프랑스어가 사용됩니다. French is spoken in Montreal. French is spoken in Montreal. 그렇죠. By people. 됐습니까? 그래서 by people 했으니까 누가 다? People speak what에 대한 대답 뭘 차례죠. 'People speak French in Montreal' 됐습니까? 이거 가지고 또 'Montreal is spoken' 이러고 있는데 뭐가 틀렸는지 모르고 있으면 안 돼. 오케이, 얘는 뭐에 대한 대답이야?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목적어가 아니라고. 됐습니까? 여기에 목적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프랑스어를 사용하니까 프랑스어가 사용된다. 됐습니까? 이런 것들 배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이제 설명. 자 수동태의 부정문과 의문문이래요. 자 수동태 지금 이제 30에서 수동태 하면 가장 뭐 특징적인 게 be 플러스 PP형으로 사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포커스 30에서 뭐에 대한 얘기를 했었냐. 수동태 문장들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계속해서 뭐일 수밖에 없다. 비동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만나봤죠. 근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일 때 나 집어넣고 묻는 문장 만들기가 제일 쉽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뭐 할 거다. I am not 이런 식으로 is not pp, are not pp, was not pp 이렇게 하면 수동태 부정문들의 어떤 동사 부분의 구조겠죠. 그 다음에 it is used 있던 게 is it used 이런 식으로 하면 물음표 붙일 수 있겠죠. 비동사 또 있으니까 비동사가 주어를 타넘고 건너가면 it is used 돼 있던 걸 is it used 그게 사용되니 Is French spoken? 이런 식으로 프랑스어가 사용됩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요? Is French used? 아, Is French spoken? 참 됐습니까? 이 방이 사용됩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Is this room used? Is the room used?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죠. Is the room used by your daughter? Yes, it is used by my daughter. 됐습니까? 자 그래서 not 집어넣자 비동사 있으니까 그것이 사용되지 않는다. It is not used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됐습니까? 그
그래서 그 다리가 1895년도에 건설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보이네요. The bridge wasn't built. 줄여서 읽으면 되겠죠. The bridge wasn't built in 1895.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문사가 없는 의문일 때는 뭐 그것이 사용되니? 라고 묻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Is it used? Is French spoken by people in Montreal? 이렇게 물어보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Was this chair made? 이 의자가 만들어졌니? By your father? 너의 아버지에 의해서 Yes, it was made by my father. No, it wasn't made by my father. 이런 식으로 Yes, no 하면 되겠고요. 뭐 의문사가 있으면 의문사가 뭐 한 단어로만 돼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책이 너에 의해서 과거 시제에 읽혀졌니? 이런 거 할 때는 얼마나 많은 책이 뭐였더라? How many books were read?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How many books were read? 아, read가 아니죠. 참. How many books were read by you?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몇 권의 책이 읽혀졌니? How many books were read by you? 그래서 When was the wine glass broken? 와인잔 언제 깨졌니? It was broken last week. 지난주에 깨졌어. 오케이. 그래서 추가 경우를 읽겠습니다. 그 다리는 1895년도에 건설되지 않았습니다. Wasn't built in 1895. The bridge wasn't built. The bridge wasn't built in 1895. Hey, was this chair made by your father? Was this chair made by your father? Chair made by your father? Yes, it was made by my father. It was made by my father. No, it wasn't made by my father. No, it wasn't made by my father. Wasn't made by my father. It wasn't made. It wasn't made. It wasn't made. Okay, 그 다음에 When was the wine glass broken? When was the wine glass broken? It was broken last week. Hey, 이렇게 하면 되겠다. 뭐 간단하게 끝나죠. 비동사가 있기 때문에 비동사 있는 문장에 not 집어넣고 비동사 있는 문장 가지고 물어보래요. Hey, 그 뭐 Statue of Liberty 반갑죠. 뭔지 다 알죠. 설마 모르는 건 아니겠지. Liberty 하고 같은 말 F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죠. 그 다음 A의 3번은 문제 풀면서 run의 다양한 의미 중에서 무슨 뜻으로 사용됐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오케이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Diet Coke죠. 예, 제로 콜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포커스 32. 수동태의 시제는 뭐는 PP 형태는 고정입니다. 고정. 얘를 갖고 동사로부터 왔기 때문에 얘를 쳐다보면서 무슨 시제인지 생각하고 있으면 멍청구릅니다. 이 앞에 뭐가 있을 건데 비동사가 있을 텐데 여기에 이제 현재 시제 수동태라면 M is R PP겠죠. 과거 시제 수동태라면 was were PP겠죠. 그쵸? 그 다음에 미래 시제 수동태라면 will be PP겠죠.
또는 is going to be, are going to be PP겠죠. is going to be PP, are going to be PP겠죠. 현재 완료 시제라면 have been PP겠죠. 또는 has been PP겠죠. 그래서 시제는 어느 부분이 좌우한다? 이 부분이 시제를 결정한다. 얘는 왜? 형용사니까. 형용사가 무슨 시제를 결정하는 거 봤습니까? 입장 바뀐. 여기에 am, is, are가 오느냐, was, were가 오느냐, will be가 오느냐, have been, pp가 have been이 오느냐, has been이 오느냐에 따라서 단순 현재, 단순 과거, 단순 미래, 현재 완료 이런 형태들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이 시제다. am, is, are냐, was, 뭔가 it was made인지, it is made인지, it will be made인지, it have been, it has been made인지.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조동사가 있는 수동태는 자연스럽게 뭐 하면서 말해버렸다. 여기에 뭐 들어있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것도 얘기해버렸어. 여기에 뭐 들어있는 경우. 미래시제 수동태가 어떤 형태라 했어? 미래시제 수동태가 어떻게 생겼다고 그랬어? will be pp라 했죠? 네. 그때 will이 뭐야? 조동사죠? 네. 그러면 만들어질 수 있다. 만들어질 수 있다. can be made. 어, 만들어줘야만 한다. should be made. 만들어질지도 모른다. 구경만 하고 있죠. 지가 안 해보고. 만들어질 것이다. 만들어질 것이다. will be made. 만들어질 수도 있다. 메이하 will be made. 아, 조동사 두 개를 막고 중일반으로 옮길까? 만들어질 수 있다. 만들어질 수 있다. can be made. 만들어져야만 한다. should be made. must be made. have to be made. has to be made. 만들어질지도 모른다. 그렇게 한다고요. 조동사 있는 수동태 방금 설명 다 했어요.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다.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다.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다.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다.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다. Will not be made, won't be made. 만들어질 수가 없다. 만들어질 수 있다. 제 아직도 양념 맛을 몰라요. 양념 맛을. 아직도 양념 만들어질 수가 없다. 만들어줘서는 안 된다. 오케이, 그렇게 한다고요. 됐습니까? 방금 했어. 그래서 수동태 과거는 was, were, pp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pp 형태는 뭐기 때문에, 과거분사라고 써있는 pp 형태는 품사가 뭐기 때문에, 형용사기 때문에 얘들을 가지고 절대로 시제 표현이 안됩니다. 그 점도 주의하라 했어.
결국 시제를 좌우하는 것은 이 PP 형태 앞에 나오는 비동사의 모습이 문제다. The Chinese food was cooked by Chang. 그래서 중국 음식이 무슨 시제에 요리됐대요? 과거 시제에 요리됐다. 정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정씨 아저씨에 의해서 중국 음식이 과거에 조리되어졌어. 좀 이따가 태를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동태 미래는 The fence will be painted by Tom. 그래서 그 울타리가 뭐랍니까? 더 펜스 윌 비 페인티드. 그 울타리가 색칠될 것이다. 톰에 의해서. 그 울타리는 톰에 의해서 색칠될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Chinese food was cooked by Chang 같은 경우에 능동태로 바꾸면 여기다가 한글로 뭐라고 쓸 것 같아? 한글로 내가 뭐부터 쓰던가요? 동사 뜻부터 쓰지 않던가요? 뭐부터 쓰겠어? 이 앞에는 여기는 그래서 이 표현을 영어로 하면 정쿡드 그리고 Chinese food 이렇게 하겠죠. 얘가 이제 수동태로 바뀌는 과정이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누가 취향이 쿡되었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니까 하다시 디드니까 요리된 게 과거라서 그래서 Chinese food was cooked 해놓고 행위자 by 청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글로 뭐라고 쓸까 아까 전에는 이렇게 써 있었죠. 우리가 태를 바꿀 거라고 했으니까 이거 지우고 뭐 쓸까? 이 앞에도 뭐 써? 뇌정식이라 해야지 태가 변환된다 했어? 최소한 그러니까 여기 자꾸 목적어를 쓰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틀렸으니까 좀 써놓지. Tom will paint. Tom이 칠할 것이다. 얘가 수동태 되니까 그 울타리가 미래 시제에 칠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려니까 The fence will be painted. Will be painted. 색칠에 색칠하다야 색칠했었다야 색칠되어지니야 다 앞에 보일까지 보니까 색칠되어질 것이다 이 세 단어가 동사를 구성하고 있다고요 됐습니까? 이게 미래시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동사를 포함하는 수동태. 그래서 animals should be protected by people. 그래, 동물들이 뭐랍니까? protect의 뜻은 뭐하다? 뭐 하고 싶은 말이 동물들이 보호를, 새끼를 보호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야. 동물들이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받아야 된다니까 지금 수동태 표현인데 거기에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뜻의 양념 should를 집어넣었죠. 그래서 동물들은 보호를 당연히 받아야만 합니다. Animals should be protected. 누구에 의하여? By people. 그럼 얘 태를 변환하면 어떻게 되겠다? 한글로 쓰고 할래? 이제 바로 할래? 바로 할래? 그럼 누가 다? 좀 써야 될 것 같은데 아직 한글로 좀 써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아까 전에 animals should be protected 에서 동사 부분만 뜻만 쓰면 이거였어. 근데 얘를 지우고 뭘 쓰란 말이야? 보호해야만 한다. 그럼 이 앞에는 사람들. 여기 목적. 그래서 사람들이 누가 다 people should protect가 보호해야만 한다가 되는 거지. People should protect animals. 됐니? 복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쵸? 오케이. 그래서 미추신 부분을 어법상 바르게 고쳤어. 라 뭔가 틀렸나봐요. 그래서 0단계가 다 되어야 되는 거죠? 그 자전거는 어제 마이크에 의해 수리되었다. 많은 양의 올리브유가 사용될 것이다. 뭐 여기에 B에 이번에 있는 a lot of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이런 건 몇 학년 때 많이 질문 받았어요? 1학년 때 많이 받았죠. 그렇죠. 1학년 때. 이건 뭐 굳이 내가 안 물어봐도 수업하다가 확 물어봐도 다 아는 거죠. 먼지가 세계의 많은 지역으로 퍼질지도 모른다. 전에 내가 미세먼지라는 거 가르쳐줬죠. 미세먼지. 그냥 먼지 하지 말고 이거 미세먼지라고 합시다. 됐습니까? 그러면 미세한이란 뜻을 가진 형용사를 찾으면 되겠죠. 그치? 그럼 미세한이란 뜻을 가진 F로 시작하는 거 알잖아. 그치? 응. 그 다음에 C에 2번에 보면은 뭐가 보여요? C에 2번에 보면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인데 파닉스는 뗐을 거 아니야. 뭐가 보여? Secretary가 보이죠? Secretary 뭔지 다 알고 있죠? 세크리터리. 그 다음에 사형식의 수동태. 아, 사형식 수동태 설명할 게 좀 많은데 오늘 여기까지 하죠. 그렇죠. 날씨도 더운데. 에이, 수고들 하셨습니다.